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부동산 대란, 저출산, 교육 현장의 붕괴,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일상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강인하고 끈질기고 신중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천만 서울시를 맡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만이 이 서울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나경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 투쟁과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나경원만이 전시에 위기의 서울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시장이 때문에 생긴 선거입니다. 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권 심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그리고 서울부터 정권 교체해서 건강한 서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5천만 국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 위기 극복 시까지 6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저는 한 2조만 넣어도 30조가 되고요. 30조면 5천만 원씩 1인당 5천. 마련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을 설득해서 다이어트하고 만드는 것은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시의회가 취임하시면 4월 초인데요. 취임하시면 4월 초인데 그때부터 추경해서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1년 남은 시장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손 놓고 있겠다? 저는 그런 자세로서는 그런 자세로서는 이번에 전시의 서울을 아니, 아니.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필요하면 추경에 꼬리표 날려서 내려오는 예산을 국회에 가서 설득해 봅시다. 자, 이렇게 왜 그렇게 이렇게 소극적인 서울 시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전시의 서울시를 그렇게 이끌어가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안심소득 하신다 그랬습니다. 200가구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저는 뭐 그걸 공약으로 발표하신 걸 보고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거는 공약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안심소득, 서울의 중위소득 50%에게 주는 건데요.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전부 실시했을 때. 아, 53조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53조고요. 서울은 네. 전국이 그렇죠. 53조입니다. 그렇죠. 서울은 뭐 한 5분의 1 잡으면 예, 되겠죠. 그렇겠죠. 12조 정도 되겠죠. 네. 자, 서울의 지금 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니죠. 복지 중에 몇 개를 잘라내는 겁니다. 주둔 거를 그렇죠. 안 주고 그 재원을 써서 자, 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안심소득 검토했습니다. 우리 예. 당에서도 그동안 검토했었습니다. 안심소득은 복지 예산에 분명히 복지의 재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2조인데 안심소득에서 12조 예산, 안심소득만 하면 서울에 12조가 들어요. 그런데 복지 예산에는 분명히 서비스로 주는 게 있고 돈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 예산이 엄청 늘어나지 않고는 그런 논리라면 이렇게 설명을 안심소득을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안심소득이 과연 가능할까 한번 재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주택,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맞습니까? 민간 토지, 안 쓰이는 토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쓰이는 토지나 안 쓰이는 토지. 활용이 못 되는? 그렇죠. 결국 안 쓰이는 토지나 활용이 안 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이겠습니까? 외진 곳. 결국은 거기에 않습니다. 집을 지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불편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않습니다. 민간 토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떤 민간인이 자기 토지에 50년 가는 아파트 들어오는 거 자기의 사유재산권이 그렇게 제한되는 건데 그걸 수용할까요? 그것이 다세대로 갈 수도 있고 아파트로 가더라도 그것이 임대 기간이 적어도 몇 년이 될까요?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도 아니, 있고 토지 임대를 10년, 20년
적어도 20년 이상 정도는 설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번 되겠죠. 집을 지었는데요. 그래야 되겠죠. 사실은 요새는 건축하면 30년, 50년으로 잡죠. 그렇다면 결국 사유재산권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요, 실질적으로 이사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이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문제가 뭡니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민간이 협조해야지 이거 제대로 되겠다고 한 건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은 사람이 살기 불편하다는 일본의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에 차지차가가 사람이 살기 아닙니다. 아니 유효토지 활용이 잘 안 되는 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년을 그 근거로 했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나눠주는 공약은 저는 돈을 나눠주는 공약이 아니죠. 이자를 지원해주는 공약입니다. 이자를 지원해주는 공약이고요. 결국은 돈을 그 나눠주는 디자인을 거기 때문에 하고 5년 안에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드려야죠. 결국에는 돈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자도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그렇죠. 씁니다. 이자도 예. 보조금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걸 예. 갖고 지금 현금 지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투자하는 것, 저는 민선 2기가 되면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마음은 드립니다. 120% 동의합니다. 그 넘치는 신혼부부에 대한 애정은 저는 120% 동의하지만 이번 1년 내에 혜택을 드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이 안 될 테니까. 희망을 드리기 시작하죠. 희망. 자, 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두 말씀해 하신 편가르기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편가르기 정말 심합니다. 그런데 이 편가르기에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 전에 세종시 국회 이전에 대해서 또 주민투표 붙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국회 이전에 주민투표 붙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주민투표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10년 전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였습니다. 아니 또 이것마저 편가르고 그 사이에 또 시민들 사이에 왈가왈부 이야기가 나오게 하시는가. 저는 오 후보께서 늘 하시는 걸 보면 얼마 전에 퀴어 축제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광화문위원회가 결정하겠다. 맞습니다. 절차는 광화문위원회가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 후보의 시장이 생각이 뭔지를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않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출마하실 때 조건부 출마를 거셨습니다. 저는 늘 오 후보를 보면서 과연 소신이 뭔지, 철학이 뭔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중요한 부분은 번번이 미루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왜 했느냐. 오세훈 후보께서 어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내대표한테 한 게 뭐냐고. 저는 사실은 참 그 말씀을 듣고 야속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광화문에 국민들이 함께 나와서 싸우자고 했을 때 함께 나가서 싸웠습니다. 입법부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헌법 파괴 그리고 국회법 무시 행위에 대해서 저 책임을 다했습니다.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투쟁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탓을 하셨습니다. 총선 패배, 저희 당은 아픈 총선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무수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반성합니다. 저에게 뭐가 부족했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 후보께서는 그걸 누구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수한 인터뷰를 보면서 사실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남 탓하는 정치로는 전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예전에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는데요. 오 후보께서 지난번에 본인의 총선 패배도 중국 동포 탓, 특정 지역 탓하시는 거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 탓하는 정치로는 안 된다. 앞으로 미래로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만들어서 미래로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스스로의 책임을 갖는 그런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아, 이번 4월 7일 선거, 정말 거기에 당선된 시장은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일상과 미래를 다 준비해야 합니다.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일상. 이제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뛰놀던 모습, 또 친구들과 밤늦게 이야기했던 그런 일상이 그리우실 겁니다. 그 일상으로 회복해 드리기 위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순차적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부터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소음, 미세먼지, 그리고 냄새로부터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상 회복, 나경원이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나라빛이 천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걱정과 절망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집 걱정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5대 권역 글로벌 혁신 모델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 수도 서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 저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 있고 강인하고 끈기 있게 해내겠습니다.